중국 단둥의 한 공장 기숙사. 평범한 기숙사의 모습이지만 실제론 북한 IT 조직의 근거지입니다. 국정원은 북한 노동당 39호 실 산하의 경영정보기술교류사 조직원들이 이곳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 수천 개를 만들어 남한 범죄 조직에 판매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찰총국 소속인 단장을 필두로 조직원 15명이 체계적으로 역할을 나눴는데 도박 사이트 제작에는 건당 $5,000, 유지, 보수 명목으론 월 $3,000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북 제재를 피해 일감을 얻기 위해 중국인 개발자 행세를 하고 사이트 판매 대금은 차명 계좌로 받았습니다. 이렇게 벌어들인 외환은 한 사람당 매달 약 $500씩 평양으로 상납했습니다. 특히 사이트 회원들의 개인정보 1,100여 건을 빼돌려 판매를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개인정보를 탈취하게 되면 랜섬웨어라든지 스미싱 공격이라든지 이런 걸 위한 또 발판을 삼을 수도 있고 다크웹이라든지 암시장에서 2차 판매를 하는 그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은 남한 범죄 조직들은 저렴한 비용 때문에 이들이 북한인인 것을 알면서도 거래를 이어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들이 남한 범죄 조직이 제공한 도박 사이트용 서버를 이용해 우리 기업의 기밀을 해킹하기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정원은 경영정보기술교류사에 도박 사이트를 팔아 수조 원대 수익을 올린 남한 범죄 조직의 실체도 쫓고 있다고 밝혔습니다.